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적중 미리 빨리 끝내라고 박수 쳐야 하는데 오늘은 좀한 30분 정도 해야 되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낼 수 없다는 미리 말씀드리고, 벌써 백중사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도 벌써 7월 달도 22일이 되었습니다. 백중사제를 맞이해서 극락세계에 계시오며 온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시는 아미타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은 먼저 가신 선망 조상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유연무연, 일체 영가의 극락 왕생의 길을 열어드리고자 부처님 법에 따라 촌도우식을 봉행하오니 금일 제자들의 간절한 정성과 공양을 부보살펴 감응하소서.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으려면 부모님을 위하여 경전을 읽고 애우고 잘못을 참회하고 삼보전에 공양하며 계를 지키고 보시하여 복을 지을 것이니, 만일 이렇게 하면 효도하는 아들, 딸이라 할 것이라고 부모 은중경에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이번 백중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늘 금강경 독송을 했는데, 올해는 부모 은중경을 읽고 계시죠? 예. 뭐, 부모 은중경을 읽다 보면은 바로 요 부분이 나옵니다.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으려면 부모 은중경, 또 금강경, 경전을 읽고 애우고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고 또 삼보전에 저희가 늘 이렇게 여러 가지 공양을 올립니다. 마지 108마지 공양도 올리고 또 돌아신 조상님과 부모님을 위해서 간역 물품도 연가전에 저희가 올리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 은중경을 저희가 인경, 원래는 자기가 다 써야 되는데 이미 써져 있는 곳에 자기 이름, 돌아가신 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매 제때마다 저희가 인경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어떤 시인이 비개인 여름날에 산에 올라가서 밤이 되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밤 산에 올라와서 어린 날 어머니와 함께 보던 하늘을 만났네. 저토록 아름다운 별무리를 무엇에 쫓겨진 것 잊고 살았을까. 은하의 물결에 벽을 감고 있는 별들, 저 강은 어디로 흘렀다가 이곳에 왔는가. 지금 밤 하늘에 숱한, 지금은 잘 이렇게 비가 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맑은 여름밤에는 하늘이 아주 맑고 또 은하수가 있고 거기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유람하고 마치고 다시 만나는가. 때묻은 도시에는 니네가 오지 않았고 죽어서 별이 된다는 말 나도 믿지 않았는데 하늘의 얼굴은 변하지 않았다. 내 곁을 떠난 사람 모두 오늘 밤 내 앞에 떠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그렇게 무심코 봤던, 어머니 함께 어렸을 때 그렇게 봤던 하늘 별자리,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믿기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여름밤, 특히 백중 이렇게 제를 지내면서 여름날 하늘을 보니 파랗게 빛나는 별들이 어쩌면 나하고 다정하게 이야기했던 부모님이 또는 친구 뭐 여러 인연들의 모습이 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제 색이 바랬고 소중한 것도 하나 둘 빠져 빈소만 남았는데 다가오는 반짝이 살갑다. 이렇게 글 썼습니다. 아기에게 자비를 베풀어 새로운 삶을 주는 날이 음력 7월
보루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한기가 시작돼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한 20여일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백중날 다른 날은 안 되는데 백중날은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준비하고 정성껏 했던 천도였던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과 지장보살, 일왕보살님께 우리가 공안에 올린 그 공덕으로 그날은 지옥문이 열리고 또 요령을 흔들어서 아기 등 혼령들을 다 모든 영가분들 여기에 모이게 하여 그리고 부처님의 한량없는 이덕과 불보살님의 가피로 이 영가님들께 우리가 베푼 음식을 드시게 하고 더 중요한 건 법식, 스님들의 법문, 저희가 읽어주는 경전 이걸 듣고 마음의 어떤 업장을 한순간에 바꿔서 특히 삼학도에 계신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과 방향을 열어드리는 법식이 그날은 제공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피로 새로운 몸을 받도록 새로운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발언을 하는 날입니다. 원컨대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후에 이제 영단에 시식을 하는데 시식할 때 이런 글귀입니다. 오나우건대 부처님의 자비하신 힘으로 변한 이 음식이 시방세계에 두루 퍼져서 먹는 자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면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발언하고 또 내가 드리는 법식을 받으소서 어찌 아난이 올린 음식과 다르겠습니까? 배고픈 자는 모두 다 배부르고 제업의 불길은 순식간에 시원해질 것입니다. 탐진치를 완전히 버리고 항상 삼보에 기하며 생각마다 보리심을 일으켜 가는 곳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소서 라고 지극정성으로 여기 계신 분들 우리는 한문 한글 병용해서 이렇게 하지만 이 의식이 우리가 시식할 때 읽는 기절입니다. 특히 백중해양 때 이렇게 읽게 된 것이고 이런 마음을 담고 이런 정성으로 우리가 매 입제부터 지금 사제 마지막 해양까지 하게 된다면은 반드시 극락세계 갈 것이다. 그래서 7열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노왕열에 따라해 보세요. 감노왕열에 다보열에 보승열에 광박신열에 묘색신열에 이포의 열에 아미타열에 많이 들어보셨죠? 감노왕열에는 감노수를 통하여 모든 아기가 고통을 여의고 청량함을 얻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처님이시고 다보열에는 탐욕과 만족을 모르는 아기들에게 감탄심을 제거하며 보시의 성품을 심어주는 그런 부처님이시고 보승열에는 보배롭고 수승한 몸으로 아기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하여 덕을 베풀어주는 그런 부처님이시고 광박신열의 부처님은 광대한 신체로 온갖 아기의 목구멍을 넓혀줌으로써 베풀어진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부처님이고 묘색신열의 부처님은 아름다운 용모로 아기의 추한 모습을 온만한 예쁜 모습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부처님이시고 이포의 열의 부처님께서는 모든 아기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펼쳐서 일체 존재의 모든 두려움을 다 없애주게 하는 그런 부처님이시다. 아미타 부처님은 아기였던 부모를 아기였던 이 아기의 존재를 믿던 이 부모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강한 믿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특히 아미타 부처님은 혼자만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하고 지장보살 일로하고 대동해서 이렇게 극락세계로 영가님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원력을 가진 부처님이시다. 아시겠죠?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다 알 것이라 생각하고 모르면 또 한번 할까요? 알 때까지?
한 번 했으니까 끝났고, 그래서 마지막 그 시를 읽고 백중사제 관련된 것은 이렇게 좀 하고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꿈속에 오시는 아버지입니다. 가끔 꿈속에 나를 찾아오시는 아버지, 구릿빛 세월을 바람처럼 살다 가신 아버지, 따뜻한 봄날은 온 천지에 벚꽃을 수놓던 날, 꽃을 보며 울지 말라고 꽃잎 따라 홀로 떠나시던 그 모습, 강산이 수없이 변해도 잊히지 않네요. 내 이름을 아시나요? 가수가 부대에서 사부곡을 부르다 통곡하는 모습을 보며 문득 아버지가 그리워 눈물이 흐릅니다. 꿈속에서도 생전 모습 그대로 말이 없으신 아버지, 오로지 자식 잘되라 염원 하나로 평생 흙과 더불어 80생애를 바치신 자랑스러운 내 아버지, 그때 가장이란 무게로 아버지의 당연한 삶이라 여겼었지요. 세월이 갈수록 이제야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큰 사랑이란 걸 떠난 후에야 알았습니다. 아버지 먼 길 떠나시던 그날처럼 꽃은 활짝 피어 세상을 곱게 물들이고 있네요. 라고 시를 썼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마음 가짐 그대로 표현한 것 같죠? 뭐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 꿈속에 아버지가 안 나타나신가 봐요. 뭐 별로 관계가 좋으면 안 나타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섭섭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아버님 떠났는데 돌아가신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딱 한 번 꿈에 나타났어요. 뭐 때문에 나타난 기억이 안 나. 별로 기억이 없고. 자, 여기까지가 백중사제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했고 앞으로 이제 5제, 6제 해양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정성을 모으시고 인연 있는 모든 영가분들이 극락사에 갈 수 있도록, 그 공덕으로 우리가 바라지는 않지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3할이 돌아가신 분께 가고 7할은 내가 안 받으려고 해도 나한테 그 공덕이 모아져 있어.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제 죽고 나면 그게, 아니면 살아 생겨도 그게 나타나기도 하니까 좋은 일 있으면 저한테도 좀 같이 나눠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해년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자살이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해서 자살을 예방하도록 이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런 법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히 그걸 진력을 하고 있고,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20년 정도 그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 두 번째가 심장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폐렴,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는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뜻밖의 이야기죠. 또 40대, 50대의 사망원인 2위가 자살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것인데, 자살의 어떤 상황을 보면 또 학생, 이 가사라고 표현해서 가사. 이 가사라는 건 내가 뭐 주부인지 뭐 하여간 그 집안 살림, 이렇게 하는 걸 대표적으로 가사라고 하죠. 그리고 무직. 이분들 세 그룹이 자살이 53%.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당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이거는 다 부처님 갚이고 저기다 열심히 기도하는 공덕으로 자살이라는 생각을 안고 살아왔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굉장한 갚입니다, 이것만 해도. 그렇죠? 예. 박수 한번 보내, 이럴 때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및 판매가 10%. 뭐 그런 정도. 동기는 정신적, 또 정신
과적 문제가 37%, 경제생활 문제 25%, 육체적 질병 20%, 가정 문제 8%, 직장 문제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살 이유를 들어보면 그 이유가 조금 더 퍼센트 나왔듯이 다양합니다. 돈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자식 때문에. 자식 때문에도 또 자살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성적 비관. 직장 해고. 또 정치적 비리. 요즘 미투. 또 억울하고 분함을 알리기 위해서. 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또는 너무 병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자살을 하고. 심지어는 인간관계, 사회생활에서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삶의 문제, 삶의 의지가 없어서 자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몇 분이 자살하냐? 36명이 하루에 자살을 합니다. 1년에 13,000명. 적은 숫자 같지만, 우리가 코로나 지금 2020년, 21년, 20, 약 3년 동안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약 2만 3천. 그러니까 자살의 3분의 1 정도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안 돼요. 3분. 그래서 그것도 하루에 36명이라는 숫자, 1년에 1만 3천 명이라는 숫자는 자살을 시도해서 성공하신, 뭐 좋은 이야기가 아니지만 자살을 시도해서 성공하신 분이 36명, 13,000명입니다. 근데 시도를 해서 실패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5배 내지 10배 가까이. 시도를, 자살을 오래만 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신 분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 13,000명이 10배가 되면 10만 명이 되는데, 10만 명 같으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의 500분의 1이 됩니다. 오늘 조계사에 모인 신도분들께서 숫자가 적어도 2천명이라면 여기서 4분 정도는 자살을 고민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살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자, 우울증의 증상 중 하나는 희망을 갖지 못한다. 미래도 그릴 수 없다. 터널 가운데 있는데 앞도 뒤도 빛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 우울증. 또 우울증, 요게 이제 제가 약에 나오는데 우울증이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고 자기도 너무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문제가 됐든. 문제는 자식이었는데 갑자기 자기 무기력, 아무 의욕이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그때 해야 되는데 그 사례로 지금 20대 되신 외국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살을 극복하고 난 뒤에 쓴 책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뭐 책의 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을 냈기 때문에 매트 헤이그라는 사람으로 스페인 사람입니다. 24살 된 이 매트 헤이그라는 이 사람이 스페인에서 이비사라는 섬에서 여자친구하고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여자친구하고 아주 예쁘게 삶을 살아가고 그 섬에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 정신적인 이렇게 위기가 자기는 몰랐는데 우울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그냥 3일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다는 왜 먹어야 되는지 자체도 모르겠고 잠을 잘 자도 잠이 안 오는 이런 상황이
자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 사람, 이 청년은, 24살 된 청년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그런 증상이 닥쳐. 정신적 위기, 우리가 공황장애라고 표현하고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어떤 우리가 지금 코로나처럼 바이러스 걸린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온 겁니다. 너무나 내가 왜 이러지라는 생각. 너무 힘든 겁니다.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드디어 3일이 되던 날 자기도 모르게 몸이 일어나신 겁니다. 자기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죽어야 했다는 생각. 이 살아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죽어야 된다는 생각. 딱 그것이 묘하게 죽어야 된다는 것이 희망으로 자기한테 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음이란 게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어떻게 자살을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오니까 희망이 삶이 아니고 살아야 했다는 생각이 아니고 죽어야 했다는 생각이 희망으로 바뀌다는 거죠. 자기도 놀라운 것이죠. 나중에서 보니까. 그리고 자기가 제가 이밭이 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섬이니까 절벽이 뛰어내리면 바다 앞에 떨어져 죽는 이런 삶이죠. 그리고 자기 걸음이 그 절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걸을 갈 때마다 걸음이 무거운 게 가벼워. 아, 고통을 끝내기에 남은 건 이제 딱 한 발짝만 뛰면은 이제 죽는 상황. 한 발짝. 그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사랑한 그 여자친구가 생각나. 그리고 가족이 생각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떠오르고 그래서 머뭇거리는 시간이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굉장한 갈등을 죽을 것인가 살까가 거기에 한 발짝을 놓고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적적으로 이 사람은 발길을 돌리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길을 돌아와서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1년이 걸렸다.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그게 힘들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여행하고 사람을 이야기하고 또 중요한 것이 명상 요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글 쓰는 거. 자기 심리상을 그대로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이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서로 자기와 끊임없는 대화를 한 결과 그것을 자살 살아야 할 이유라는 이유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났고 부자가 됐고 또 사랑한 여인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는 그나마 자살을 성공하지 못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마다 우울을 다 다르게 경험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방식도 다 다르고 강도도 다 다르다.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우울이 올지 모르고 그래서 그 우울이 심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살이란 문턱을 두드리게 된다 라고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의 삶 지금 말했던 요가 명상 기도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뒤에 소개하는 때 나오니까 그때 또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지금 44시 됐는지 47이 됐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유명한 뉴욕타임즈의 매거진의 칼럼니스트인데 변호사이고 근데 이분이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런 부모님이 이혼한 것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됐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받은 이후 약간 자기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다가 커서도 절망, 자살 이런 충돌을 가끔 느꼈는데 그리고 자기 혐오감, 무력감.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누군가 신발 바닥에 누군가의 신발
바닥에 자기가 짓밟혀서 뭉개고 벌레처럼 침대에 달라붙어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그래서 일어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엄마는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매번 그래 라고 뭐라 하면서, 일어나면 이 돼지 그것도 못 일어나, 막 그렇게 이해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남으라고 하고 꾸짖고 무기력하다고 오히려 뭐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그래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결국은 자학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날카로운 칼, 다리하고 손목을 자르기 시작해. 피를 내서. 자기 그래야만이 오히려 자기는 거기서 아픔을 느낀 게 아니라 거기서 즐거움을 느꼈다 표현했어요. 자기 이렇게 다리나 손목을 잘라서 피가 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즐겁다는. 그래서 담배, 코카인, 마약을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병원 치료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그리고 술, 마약, 그리고 이분 여자인데 그냥 어느 남자들 만나면은 이렇게 해서 낙태를 수차례 하는 이런 극단적인 어떤 삶을, 이렇게 살면 뭐겠느냐는 결국 삶에 이르러서 삶에 의미 없는 것을 느끼고 마침표를 찍으려고 자살을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와서 묶여있다가 치료를 받고, 이분이 결국 가장 자살이란 밑바닥까지 간 다음에서야 삶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이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괴롭고 힘들 때도 있다. 그리고 무기력한 중간의 감정도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그런 게 알고 이렇게 표현을, 그는 행복할 때도 다시 우울할까 봐 걱정을 했고 아무 감정이 없을 때도 불안했다. 평범하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상태에서 사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이고 할 일이 없네, 오늘 뭐 하지, 뭐 전화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이것이 약간 무기력증, 그 친구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허전하지 라고 생각할 때 잘못하면 우울증이 올 수 있고, 근데 이 중간 단계의 삶도 인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아주 평범한 무기력한 이런 삶도 인정하는 이해의 힘, 이것이 우울증을 벗어나는 또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세 번째, 33살 된 분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다친 사람도 없고 보험회사에서 쌍방 과실로 경미해서 무혐의 이렇게 처리를, 무과실로 판정을 내렸고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 33살 된 이 여성분은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고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그 차에 누가 탔냐면 자기 조카 딸이, 조카가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사고를 잘못했으면 이 조카 딸까지도 죽일 뻔했다. 만약에 또 상대방 차가 조금만 세게 왔으면 둘 다 죽을 뻔했네라는, 이렇게 자책을 결국 하다가 결국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고가 난 후에 스트레스 장애에 빠지고, 그리고 그것이 깊어져서 우울증, 정신 고통 이런 것까지 오게 돼서 자기가 자살을, 이제 이런 우울증과 정신이 깊어지니까 자살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만난 것이 자비명상이라는 수행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명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미워하고 막 자책했던 것을 자기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해. 내가 나를 용서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평상시에 자기 스스로 잘못을 별로 아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힘이 바로 자비 명상을 통해서 얻어졌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우울증을 극복하고 자살도 이겨냈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그분은 이렇게 발언한다. 늘 누군가가 그가 행복하길, 그가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유롭기를, 그가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길, 그가 편안하게 살길. 그러는 것은 버스에 타면 버스에 탄 분들이 모두 그렇게 행복하고 고통과 괴로움에서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또 이 법당에 오면은 법당에 함께하는 모든 인연들이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늘 발언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늘 행복하고 만족하고 편안한 삶을 자기는 살고 있다. 그래서 자비 명상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스티븐 잡스 이 사람도 우리가 대단히 돈이 많고 행복한 분이라 생각하지만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자기를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버려진 뒤 3주 뒤에 입양이 돼서 새로운 부모한테 자라나게 된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크면서 알게 돼요. 친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거. 그래서 정체성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 스티븐 잡스도 결국은 술을 먹고 마약을 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잡스가 젠이라고 하죠. 선 수행을 접하게 되고 명상을 20대에 접하게 됩니다. 결국 그걸 통해 자기가 극복했다는 것이고, 특히 이 사람이 자기가 세운 애플이라는 아주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서 자기가 쫓겨나요. 쫓겨난 다음에 그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신의 집 찻잔 한 개 조명 그렇게 덩그러니 놓여있는 자신의 텅 빈 방에서 그 사람 매일 뭐를 했냐, 명상을 했다는 거지. 그 명상을 하면서 나를 통해 분노와 절망의 에너지는 방출했고 기쁨과 희망의 에너지를 충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스티븐 잡스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가족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애플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은 가능하지 않았겠죠. 정말 쓴 약이었지만 환자에게는 필요한 약이었나 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뒤통수를 벽돌로 내리칠 때가 있습니다. 뒤통수를 맞는. 믿었던 친구, 믿었던 가족, 믿었던 어떤 것으로부터 정말 예기치 못할 그런 뒤통수 맞는다 하죠. 그냥 뒤통수를 맞는 게 아니라 벽돌로 뒤통수를 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는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럴 때가 온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반드시. 그때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그래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여러분도 자신의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란 것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그 무언가도 될 수 있다. 그 중요한 것은 밑바탕은 자기가 선수행 명상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래서 기도, 수행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 스티븐 잡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가 이 이야기했어요. 어떤 부자가 아름다운 섬을 사들여서 거기에 나무, 꽃, 푸른 초원을 잘 조성해 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잘 꾸몄어요.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거기에 아름다운 동물, 토끼와 사슴을 함께 뛰어놀라고 울타리를 치고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섬에 해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토끼와 사슴들이 너무 행복하고 잘 커야 되는데, 윤기고 잘 커야 되는데
이 토끼와 사슴들 눈빛 눈탱이가 이렇게 흐려지고 또 윤기도 사라지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불러서 진단을 했는데 의사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병의 원인은 없는데 왜 시들시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부자 고민이 된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어느 날 아 내가 조계사를 당했지 하고 생각이 나서 조계사 이제 스님을 찾아뵙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계사 스님을 찾아뵈니까 스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거기다가 여우 늑대 아시죠? 늑대 한 마리만 풀어놓으시라고. 그러니까 스님이 미쳤나? 아니 늑대를 풀어놓으면 토끼고 사슴이고 다 죽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이 거사님은 하시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이 다 나아지고 그 윤기도 있고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지는 않는데 그 스님을 그래서 이 스팀 잡수가 뭐예요? 믿으라겠어요? 믿지 말아야겠어요? 믿어라.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극락세계에 인도해줄 거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못 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선택은. 여기 분도 그래도 스님의 말을 참 믿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 틀린 말이 아니다 생각하고 정말 늑대를 한 마리 사가지고 곧다 낳았어.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토끼, 사슴, 눈빛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아주 활기차게 달려들겠다는 우리의 삶이 있어서 어쩔 때는 뭐예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내 삶이 편안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자식 걱정, 뭐 가족 걱정, 또 경제 걱정 그런 또 자기 몸에 어떤 병 이런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아름답고 이렇게 행복이란 것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강이 하나 있는데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대요. 근데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근데 그 깊지는 않은데 물살이 세. 물살이 세.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널 때마다 무거운 돌을 하나씩 짊어진대요. 왜요? 그냥 하면은 획 여기 몸무게 좀 있는 보살님들 모르지만 가벼운 분은 어째요? 획 떠나려고. 그러니까 무거운 돌을 딱 짊어지면 물살에도 떠나려고 안 떠나요? 무겁지만 어떻게 살기 위해서는 이 돌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계신 분들 이게 지금 뭔 이야기하고 있는지 뭐 해피는 무거운데 왜 돌까지 짊어지고 가라 그러신지 이 삶은 그렇게 자식이라는 짐, 남편이라는 짐, 가족이라는 짐, 친구라는 짐, 기도라는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 속도 보러 그것도 좋은 줄 알고 자살해야죠 라고 대답합니다.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자살은 살인범죄에 들어간다 이야기했고 이것은 또다시 윤회를 반복해 하는 자살한 사람은 또다시 자살을 또 하는 업을 지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혹시 자살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쓸데없는 생각했다. 자살하다 그 속무에서 죽었으면 또 자살할 뻔했는데 그나마 오늘 본문 듣고 자살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나만 아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막아야 됩니다. 막기 위해서는 이 서약서를 써야 돼. 서약서. 예? 이 서약서를 쓰고 나면 이렇게 쓰시면 돼. 이름만 쓰면 선물을 맡겨내 줍니다. 그러니까 선물 아시죠? 자기 이름만 써. 다른 게 아니고 뭐 나는 생명이 중요한 걸 압니다. 그리고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막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서약서예요. 뭐 내 생명을 내놔라. 뭐 손톱을 내라 발톱을 내라 그런 게 아니고 아시겠죠? 다 써서 내시고 그 다음 이 자살에 관한 바른 견해가 있어요. 자살은 예방과 치료가 불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자살은
가능하고 자살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예방치료가 가능하다. 자살하는 사람은 정말로 죽고 싶어 한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정말 죽고 싶어 한다? 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말 자살을 거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살자예요. 살자. 정말로 죽으려는 사람은 죽어야만이 희망이 열린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희망의 문을 자살이라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자살하려는 사람 중 대부분은 삶과 죽음에 대해 결정인데 여기 그 글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자살을 연구한 토마스 조인한 사람이 자살 투신을 하려고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인터뷰를 했더니 그 생존자는 난간에서 뛰어내린 순간 내게 있던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한강대교를 이제 죽으려고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릴 때 이제 그렇게 하면 살게 그런 것 같죠? 이제 이로 올라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됐는데라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생존자는 뛰어내리자마자 바로 든 생각은 방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이지? 자기가 탁 뛰어내놓고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은 생각만 바꾸면 돼. 생각, 정말. 그래서 이 예방책 잘 읽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생명존중 자살 예방 몸, 마음, 심 사업 명상으로 2022년도 생명살림법회가 조계사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맡고자 하신 분은 앞으로 봉헌사, 봉영사, 범어사가 있다는 이야기지 여기 가라는 건 아니고 옆에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관광부하고 또 불교상담개발원 그리고 대한민국 조계종 포교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받았을 것입니다. 받았어. 이게 뭐냐면은 오늘 법회를 통해 생명 존엄을 깨닫고 자살 예방에 대한 이해가 되었는지요?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를 생각하고 그냥 관계없이 매우 그렇다 내지 그렇다 최소한 거기다 써야 돼. 전혀 그렇지 않다 쓴 사람들은 하여간 문제가 많아요. 두 번째, 본 법회를 통해 불교의 적극적인 자살 예방 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안 돼요? 돼야 된다고 거기다 이렇게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본 법회 참관 소감을 적으죠. 매우 좋았다.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제가 답을 알려주니까 그거 답 얻었으냐고 막 놓고 벌락하지 말고 큰 도움이 됐다. 자살 절대 안 할 것이다. 죽으면 또 자살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자살 불교에 생각되는 자살 예방 활동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기도, 수행, 명상. 그 다음에 우리 뭐 있죠? 불교 대학원 마치고 가야 할 곳이 설리문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저절로 자살이 예방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서 주면 뭘 줘요? 선물을 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자살 예방에 관련된 백종사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